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와, 여기는 어디일까요? 와, 이거 무슨 꽃이 이렇게 예쁘죠? 이게 콩꽃인 것 같은데, 넝크를 보니까 콩 같아요, 콩. 근데, 정말, 꽃을 사랑하는 님 댁이라서 확실히 다르네요. 이렇게, 여긴 담장 바뀌고, 밖에, 이렇게 여기는 이제, 차를 세워놓는 주차 공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차를 여기다 대놓고 이렇게 보니까 꽃들이 여기 지금 이렇게 다 심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이제 갓꽃도 있고, 요거는 황화 코스모스, 뭐 일일초 분꽃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꽃을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어머, 여긴 수국도 이렇게 심어 놓으셨네요. 근데 확실히 다르네요. 꽃을 사랑하는 님 댁이라서 꽃들이 이렇게 이 밖에도 이렇게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제가 여기 강릉이에요. 강릉 사천이라는 곳인데, 강릉에 은하의 정원님 댁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은하의 정원님 댁에는 방문 들어가지 못했고, 바로 이곳으로 와서 점심 먹고 이제 이곳에 꽃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어머, 여기 머울 때도 엄청 많고, 아주 뭐 그냥 이 자체로만 해도 너무 좋은데, 안에 들어가면 진짜 볼거리가 대단하답니다. 안에 저랑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거 보세요. 아, 이거 꽃 너무 이쁘죠, 이거. 무슨 꽃일까요? 이거는 먹는 부추꽃입니다. 부추꽃. 씨앗 받으시려고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나 봐요. 그리고 여기 보실래요? 우와. 요게 지금 백일홍이에요. 이게 지금 외목대로 이렇게 외목대로 지지대를 해서 이렇게 백일홍을 이렇게 크게 키워 놓으셨어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꽃이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엄청 커요. 꽃도 엄청 크고, 아, 이쁘다. 너무 예쁘다. 요 가운데 꽃수술 보세요. 진짜 꽃 볼맛이 납니다.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이렇게 하나씩 외목대로 이렇게 심어 놓은 백일홍이 많네요. 여기도 외목대, 저기도. 여기는 분홍색 외목대 이렇게 해놓으셨고, 우와, 저 위에도 저렇게 외목대로 해놓은 백일홍. 이렇게 하나씩 키우면서 크게 키우니까 요거 진짜 예쁘네요. 와, 여기도 세시와 자금성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보세요, 요거 자금성. 자금성이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아, 이쁘다. 예쁘죠? 여기는 또 위쪽 텃밭은 고추가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고추가 주렁주렁 달렸고, 여기도 이렇게 꽃밭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뭐 별거 다 있네요. 황금, 새덤, 어머, 폭죽초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롱분에다가, 저도 폭죽초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심어 놓으시니까 멋있네요. 얘는 폭죽초는 확실히 롱분에다 심어야 얘가 이렇게 늘어지니까 멋있죠. 이렇게 폭죽초가 지금 한참 피고 있고요. 저쪽에는 이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이렇게 또 저 담장에 바이솔들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없는 곳이 없고, 바이솔도 많고 화초도 많고, 여기 초아와. 초아화도 이렇게 꽃이 피어 있고요. 얘는 다할리아인데, 요 다할리아는 아직 꽃이 안 폈고, 요거는 사랑초인가 봐요. 요거 사랑초 같아요. 사랑초, 허브. 예쁘다. 요건 천사의 나팔일 텐데 아직 꽃이 없고요. 이거 발렌타인 자스민이 꽃이 지금 계속 피고 있습니다. 발렌타인 자스민 멋있네요. 예쁘다. 언니, 이거 사랑초 맞죠? 이게, 이거 무슨 사랑초예요, 이거? 그냥 일반 사랑초. 아, 이게 투자도 사랑초다. 아, 또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심어 놓으셨구나. 이쁘다. 네, 너무 예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담장에 이렇게 바위 축대 이렇게 쌓은데, 여기 보니까 바위솔들이 엄청 많아요. 어머, 세상에.
와, 진짜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네. 어디를 먼저 보여드려야 될지. 와, 이거는 와, 여기도 이렇게 큰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셨네. 와, 대단해. 이건 뭐지? 와. 요즘에 처음에는 여기 언니도 다육이를 많이 키우셨는데, 이제는 다육이보다 바이솔의 눈길이 아주, 바이솔 매력에 풍덩 빠져서 지금 바이솔을 엄청 많이 심고 계시고, 지금 바이솔, 아주 바이솔 어디에 어떻다 하려면 그냥 당장 달려가셔서 바이솔 이렇게 보신대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와! 우와! 세상에. 오, 이것도 바이솔인가 봐요. 언니, 이거 무슨 바이솔이에요, 이거? 그게 사촌 바이솔. 어? 어디 바이솔? 사촌 바이솔. 사촌 바이솔. 와, 신기하게 생겼다. 다육인 줄 알았어요. 네, 오,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세상에. 여기는. 여기도 이거 뭔데, 뭐죠? 이거 이름은 모르겠지만 너무 예쁘네.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연화바이솔인 줄 알았더니 연화바이솔이 아니고. 예쁘다. 장미봉숭아. 장미봉숭아 있네요. 얘는 왜 유난히 이렇게 백일홍이 얼굴이 진짜 크네요. 여기에 자금성이 여기도 있고. 어머? 아까 얘 수련 꽃 폈었는데? 수련이 저녁 때가 되면 이렇게 입을 닫아버리네요. 금방 조금 전에, 빨리 얘를 담았어야 되는데. 금방 폈었는데 얘가 얼굴을 감춰버렸어요. 아, 여기 이렇게 화천 바이솔. 어머, 되게 많다. 이게 화천 바이솔이에요. 진짜 이쁘다, 이거. 여기도 지금 비를 맞아서 간 애들도 많대요. 근데 확실히 비를 안 맞춰서, 안 맞춘 곳은 잘 살아있더라고요. 어머, 이쁘다. 화천 바이솔. 머리 매력있네요. 전 포천 바이솔인 줄 알았더니. 요거는, 요건 포천 바이솔 같은데? 아, 이게 또 화천 바이솔인가 봐요. 아무튼, 바이솔입니다. 이쁘다. 여기는 꽃길인 종류. 아, 멀리서 보여드려야지. 아, 저기 초아와. 화분에다 심어놓은 초아와. 아, 여긴 또 뭐죠? 이것도 연화바이솔 같이 생기긴 했는데, 얘가 연화바이솔이에요? 얘는 연화바이솔 맞아요. 얘는 연화바이솔 맞고, 얘는 모르겠어요. 그 연화바이솔보다, 더, 네, 얼굴 아까 보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여기, 와인컵 지손이도 이제 저녁이 되니까 잎을 다물기 시작합니다. 얘도 무슨 지손이 풀 같아요. 와, 여기 이렇게 바위에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도 바위솔이다. 아니, 연화바위솔. 와, 꽁에비름이고 뭐고 뭐 엄청나네요. 어머, 항아리 분에다가 이렇게 또 작품을 만드셨어요. 항아리를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서 위에도 심고 옆에도 이렇게 라인 만들어서 심고. 여기도 다 바위솔. 어머, 얘는 뭔데? 엄청 왕만한, 엄청 크네요. 엄청 큰 애인데. 우와. 알붐도 아주 야무지게 여기서 크고 있습니다. 여기 약탄기에도 이렇게 바위솔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여기에는 산수국이 이렇게 있어요. 핑크색. 아우, 진짜 너무 예쁘죠? 예뻐, 진짜. 볼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뭘부터 봐야 될지. 요거는 아마 스토케시아인가 봐요. 스토케시아 아직 이렇게, 여기 씨앗일까요? 그건 모르겠는데, 저지가 요거 스토케시아. 요거는 뭐죠? 요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솔채인가? 저지가 요런 꽃도 있고. 아, 요거, 제가 요거 뭔가 했더니 저는 분재 소고기인 줄 알았어요. 색깔 보고 그랬더니 아케라덤인가 봐요. 아케라덤인데 요런 색깔도 있네요.
흰색이랑 핑크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와, 이건 과연 어떤 국화가 어떤 꽃이 필지 대단합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아주 동그랗게 모양도 수영도 진짜 예쁘게 이렇게 잘 자랐죠? 에케네시아 이거 보세요. 에케네시아 핑크색. 우와, 진짜 너무 예쁘죠? 에케네시아. 이런 색깔이 있습니다. 진짜 예쁘다. 에케네시아. 요거는 하얀색일까요? 요런 색도 있고. 아무나 종이꽃. 종이꽃도 이렇게. 종이꽃 지금 색깔이 엄청 많아요. 종이꽃 구경 좀 해야 되겠어요. 나비들이 계속 왔다 갔다. 요거는 멜람포디움이에요. 진짜. 얘도 꽃이 계속 피고지고, 진짜 얘는, 아주 여름에도, 얘는 월동도 아마 잘한다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그 요거는 지금 꽃 이름을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해줬는데, 요거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예뻐요. 얘 이름. 진짜. 차이 뭐라고 했는데, 이건 자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잎도. 잎도 이렇게 생겼고, 나무가 이렇게 생겼는데, 꽃이 어쩜 이렇게 예쁘죠? 초화와, 대왕 초화와 같은 느낌? 꽃이 그냥 이렇게 맺혀 있어요. 여기도 있고. 와, 진짜 너무 예쁘다. 핑크색. 범의 꼬리풀도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여기도 바늘꽃이 있네요. 바늘꽃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니까 요거 지금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요거 다할리아인데 요 꽃이 참 궁금하네요. 요 다할리아가 아주 신기한 애가 많아요. 요런 색깔도 있어요. 요런 색깔. 지금 버들 마펜처가 엄청 많이 있답니다. 지금 다할리아 요런 것도 있어요. 요것도 다할리아래요. 특이하게 생겼죠. 진짜 너무 특이하게 생겼. 근데 얘는 여기가 아니라 얘는 잘라져서 그냥 여기 갖다 올려놓은 거고, 이 나무가 요거예요. 요거. 요런 나무예요. 진짜 너무 예쁘죠. 아, 버들마펀처가 이렇게 하나씩 피어 있는 것도 너무 예쁜데, 여기는 진짜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버들마펀처 너무 예쁘죠. 예쁘다. 와, 종이꽃 여기 이렇게. 이것도 지금 나무 하나인데 일목대 이렇게 키워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저도 나무가 하나인데 이렇게 밥이 많잖아요. 또 여기도 이렇게. 너무 예쁘다. 이거 애가 따로 있나? 이거 보실래요? 이거 채송화인데, 이게 무슨 채송화라고 하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위에 하얀색이랑 이렇게 핑크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두 색깔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흰색은 또 이렇게 생겼고, 지금 제가 이렇게 건드려갖고 이렇게 됐나봐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보세요. 꽃송이에서 이렇게 투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은하의 정원님 영상에서 봤거든요. 직접 와서 보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진짜 예쁘다. 얘는 꽃도 크지만, 채송화이긴 채송화인데, 꽃도 크고, 줄기, 요 입장 보세요. 입장도 엄청 커요. 너무 예뻐요, 진짜. 예뻐. 요 아이가 이렇게 두 아이가 섞인 거예요. 요 아이, 두 아이가 섞여서, 요런 색을 만들어냈답니다. 뭔 일일까요?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이쁘다. 흰색 이거 자체만으로도 너무 예쁘잖아요. 아니, 꽃수술이 어쩜 저렇게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얘도 이렇죠. 얘도 그래요. 어떻게 꽃수술 하나가 요 가운데 요 보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꽃마다 다 그래요. 너무 신기합니다. 이렇게 예쁜 채송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 제라늄도 이렇게 예쁘게 키우고 계시네요. 제라늄도. 어머나, 이건 페라코늄 같아요. 이건 제라늄 페라코늄 같아. 다들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으니까 제라늄이 꽃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쁘다 진짜. 집안 곳곳에 화초가 장난 아니에요. 끝이 없어요. 여기도 뭐, 요거는, 요것도 사랑초다. 사랑초 이렇게 키워놓으셨고, 요거는, 비덴스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놓으셨고, 풍로초도 있고, 요거 팝콘 베고니아도 있고, 진짜 엄청납니다. 엄청나. 여기에 또 다할리아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런 색깔. 요런 색깔. 진짜.
포도 달린 거 보세요. 이게 아마 산 머르포도일 거예요. 산 머르포도. 산 머르포도도 이렇게 풍성하게 많이 달렸습니다. 여기 산 머르포도 익었어요. 여기 익은 것도 있어요. 와, 멋있다. 지금 해가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 지금 해에 비친 포도예요. 머르포도. 요 광경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토동인에서 많이 봤던 바위에서 이렇게 항아리 뚜껑 뭐 이런 화분에다가 바위에서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지붕으로 이렇게 덮어줘서 확실히 비를 안 맞아가지고 얘네들은 하나도 안 죽었대요. 하나도 죽은 애가 없이 이렇게 다 건강하게 이렇게 크고 있대요. 이거는 뭔지 무슨 그릇 같아요. 화분이 아니라 그릇에다가 이렇게 바위에서 심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장독대 위에다가 이렇게 바위에서 이렇게 다 심어 놓으셨는데 너무 예쁘죠? 다육이도 있으세요. 다육이도. 원래는 다육이를 말씀드렸죠. 다육이를 좋아했었는데 바위술을 보는 순간 바위술에 꽂혀가지고 지금 이 다육이는 그냥 찬밥이 되어 있어요. 찬밥. 근데도 예쁘게 잘 있죠. 이렇게 다육이도 이렇게 있고 이거 이메리스 같아요. 이메리스 아주 대품으로 이렇게 있네요. 와, 무늬 달개비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예쁘다. 무늬 달개비. 너무 예쁘죠? 와, 이렇게 숲속에, 예쁘다. 바위솔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모듬을 심어놨는데, 이렇게 항아리를 잘라서 이렇게 심으셨나봐요. 너무 예쁘죠? 진짜 바위솔 사랑이, 느껴집니다. 진짜 다육이가 왜 찬밥이 됐는지, 바위솔 한번 보시고는 이렇게, 바위솔, 보실래요? 저 안에도 바위솔 장바다 놓은 아이. 아직 심지 않은 아이가 저렇게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바위솔이 엄청 많아요. 여기도 바위솔. 재료는 고추도 이렇게 많이 달려있고, 먹을거리가 많아요. 가지나무에. 우와, 저기는 무슨 토마토, 왕토마토가 저렇게 달려있고. 아무튼 제가 이곳에 사천에 와서 꽃, 야생화를 진짜 마음껏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인 언니들의 저녁 식사 준비. 이제 맛있는 저녁을 함께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천에 이렇게 아름다운 텃밭과 야생화를 키우고 있는 은하의 정원님 친구분 댁에 와서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쁜 꽃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겠습니다. 잊고 영상 함께 해주신 우리 부모님들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